팔꿈치 너무 아파요. 오, 쪼니쌤 너무 아팠겠다. 여기 앉으세요. 제가 봐줄게요. 쪼니쌤. 오, 쪼니쌤 손이 너무너무 아팠겠어요. 우리 쪼니쌤 손톱 자르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피 날라 그래요. 근데 손톱 자르는 연습을 할 거면 한두 달 정도 손톱을 기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찌니쌤이 손톱 자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손톱 자르는 연습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응. 오. 그럼 오늘의 준비물 바로 만나볼까요? 좋아요. 오늘의 준비물 짠! 먼저 알록달록 네임펜이 필요해요. 네임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손톱깎이. 손톱깎이? 근데 손톱깎이 모양이 다양해요. 손톱깎이 모양은요, 이거는 큰 거는 발톱을 깎을 때 쓰고요. 이거는 손톱, 이거는 손톱 모양을 내거나 여기 살 옆에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를 때 써요. 아, 용도가 다양하구나. 그럼요. 그리고 여기 살 가위 마지막으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A4 용지랑 OHP 필름이 있어요. 근데 OHP 필름은 집에 잘 없을 텐데 필름이 없는 친구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되나요? 그럼요. 다른 걸로 대체해도 됩니다. 일반 종이를 또 이용해도 됩니다. 찌니쌤은요, 여기 조금 두꺼운 A4 용지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손을 딱 대고 손을 모양대로 쭉 따라서 그려주고 가위로 조금만 잘라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찌니쌤을 따라서 지금부터 손톱깎이 연습 준비 출발! 저는 엄청 크죠? 얼굴 다 안 가려지네. 자, 그리고요, 여기 손에다가 손톱을 조금 그려줘야 되거든요. 손톱 모양을? 네, 이렇게 손톱 모양을 그려주세요. 우와, 쥐니쌤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옛날에 그림 자신 없어 하더니 이제 진짜 더 잘 그리시네요. 맨날 요즘에 그리니까 자랑을 하게 됐어요. 오. 이렇게 손톱 모양. 오, 손톱 모양으로. 우리 쭈니쌤 손톱도 엄청 크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쭈니쌤 하는 동안에 쭈니쌤이 알려줄게요. 이번에는 칼이 필요한데요, 이 칼로 여기 손톱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를? 네. 칼로 이렇게 끝부분만 쓱쓱 잘라주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아, 밑에 부분을? 손가락은 잘리지 않도록. 그러면 다섯 개 다 하면 되나요? 네, 다섯 개 다 하면 됩니다. 아유. 이제 뭐 하면 되죠? 자, 이제 OHP 필름이 필요합니다. OHP 필름. 요게 이제 우리의 손톱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손톱을 OHP 필름으로 만든다고요? 우리 여기 손톱 칼집을 내준 만큼 정도가요, 보니까 한 1cm가 조금 안 돼요. 그래서 1cm가 조금 안 되게 길게 OHP 필름을. 그거 너무 기니까 이 정도 그냥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1cm 정도요? 제가 잘라서 1cm 드릴게요. 조금 안 되게. 구멍에 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우선 잘라보고 다섯 손가락의 손톱 크기가 다 다르니까 맞아요. 한번 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개만큼 잘라주세요. 네. 그럼 찌니쌤이 여기서 신기한 걸 보여주겠어. 자, 손 밑으로 OHP 필름을 넣어서. 좀 큰데요? 이거 찌니쌤 손으로 해야 되겠다. 아, 그래요? 찌니쌤한테는 조금 커요. 이렇게. 르르르른 이렇게 손톱이 자라납니다. 우와, 대박이다. 무서워. 날마다 딱이다, 높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네. 손톱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너무 긴데요, 손톱이. 무서워. 맞아요. 이렇게 적당한 길이로 놔둘 거예요. 쭈니쌤! 손톱이 엄청 자랐어요. 네, 이렇게 손톱을요 계속 자라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쭈니쌤이나 친구들이 손톱 자르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아, 여기 그래도 쭈니쌤! 맞아, 여기 네일샵이잖아요. 맞아, 찐이네 네일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일을 조금 해가지고 손톱을 예쁘게 꾸며서 손톱깎이 놀이 해볼게요. 우와, 우리 엄마처럼 예쁘게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겠다. 자, 여기 필름지를 다시 꺼내서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들로 예쁘게
꾸며주면 되는 거예요. 아,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겠다. 스티커를 붙여도 괜찮겠는데요? 어, 그럼요. 네일아트처럼 큐빅이나 스티커를 실제로 붙여도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이 스타일, 이 스타일 만들어. 네일아트 완성! 와, 이렇게 칠하니까 진짜 예뻐요. 저 손가락에도 빨리 칠하고 싶어요. 자, 친구들 뒤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뒤에 이 OHP 필름이 길어서 이렇게 쭉쭉쭉쭉 밀면 손톱이 길어지는 거예요. 오, 손톱이 자라는 것처럼 뒤에서 밀어주면 계속 손톱이 쑥쑥쑥쑥 자라나는구나. 네, 그럼 우리 이제 한 손으로 종이를 잡고 손톱 자르기 연습을 해볼게요. 찐이쌤 제가 잡아줄게요. No. 아니 아니에요. 음?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나 스스로 손톱 자르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찐이쌤의 멋진 생각.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잘라볼게요. 똑딱. 오. 이쪽 반대쪽으로도 선을 잘 맞춰서 똑딱. 어, 찐이쌤! 네. 진짜 손톱을 자르는 것 같이 소리가 나요. 네, 소리도 꼭 손톱 자르는 소리 같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너무 짧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손톱을 깎아줘야 해요. 우리 두 번째 손톱도 한번 깎아볼게요. 와. 똑딱. 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똑딱. 자,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우리 쭈니쌤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네. 자, 손톱을 이만큼 길렀어요. 이 정도 길으면은 너무 힘들겠는데 한번 잘라볼게요. 찐이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길게 잘라도 안 되니까 적당한 길이에서 으쌰. 오, 반대편도 적당한 길에서 으쌰. 한번 더 가운데를 으쌰. 우와, 진짜 손톱 잘린 것처럼 잘렸어요. 오오오오오오! 찐이쌤 손톱이 자라나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그치? 으쌰! 맞아. 우리 쭈니쌤 너무 잘해요. 이 손톱 끝이 동글동글하게 잘라줘야지 우리 친구들 아프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자르다가 여기 밑에 종이가 잘리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종이가 내 살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친구들 꼭꼭 집중해서 손톱을 잘라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손톱이라고 생각을 하고. 찐이쌤 여기 손톱은 네모네요. 그래서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네, 동그랗게 잘라주세요. 손톱 깎기 성공! 찐이쌤 하이파이브! 와, 진짜 예쁘게 됐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손톱 깎기 연습 많이 해서 손 다치지 않도록 예쁘게 깎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찐이쌤이 되길 바랄게요. 찐이쌤 따라서 찐이 네일샵에서 연습을 하니까 예쁘게 네일을 칠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손톱을 깎는 연습도 많이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찐이쌤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얼마 드리면 되나요? 오늘 4달러! 4달러! 4달러? 4달러? 그러면 너무 잘해줬으니까 제가 6달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찐이쌤 네일샵에 오고 싶으면 재미스쿨 인스타그램 재미스쿨 블로그! 열어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예쁜 놀이로 함께 하도록 해요. 재미 친구들 안녕! 찐이 네일샵 놀러오세요. 4달러 하이파이! 구독을 꾹꾹 좋아요 꾹꾹 눌러줘요 꾹꾹.